이제 재단 일은 터트린 일만 남았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근데 차장 하나 구워 삶았다고 하지 않았어요? 네, 뭐 처음엔 그랬었죠.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차장이 너무 겁도 많고 고지식해서요. 하긴 의욕 넘치는 젊은 친구들이 유용하긴 하지. 수고했어요, 언제마. 아유, 뭐 별 말씀을요, 사모님. 아, 그리고 태호 사생활 좀 캐봐요. 네? 염전무가 간밤에 태호 그 녀석 얼굴을 봤어야 됐어. 눈 똑바로 뜨고 자기를 가족에서 빼라면서 대드는데 겁대가리 없는 녀석까지. 걔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설마 그럴 리가요. 암튼 사생활 캐봐요. 아니 근데 뭘 하시려고? 부모 형제도 없지 지켜야 할 소중한 게 없으니까 자식이 더 겁이 없는 거야. 정말이 없는 자식 내가 가만두나 봐. 어디서 감히 회사에서 날뛰고 집에 와서까지 날뛰어?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빨리 조사해보겠습니다.